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렌즈 어디 갔지? 잠시만요. 렌즈는 요거 시크리스 쓰리콘 내추럴 브라운 색상 착용을 미리 했고요. 먼저 요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입생로랑의 블러 프라이머. 제가 모공이 큰 편은 아닌데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작은 모공들을 확실히 엄청 블러리하게 매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스토리에 그 질문 받기? 맞나? 질문 받기? 그거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를 저한테 이렇게 스토리로 답장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실시간으로 지금 읽고 답을 영상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진짜 올린 지 한 2분 됐거든요. 좀 보고 좀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제 스스로 꺼내기 힘들었던 그런 토픽들을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결이 조금 더 모공이 채워지면서 정리된 게 보이나요? 화면으론 잘 안 보일 텐데 확실히 이렇게 만지면 요철이 하나도 없이 엄청 매끄러워져요. 이 위에 지금 선크림을 안 바른 상태라서 맥스트로 쿠션 이걸로 전체적으로 다 깔아줄게요. 그 전에도 몇 개가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거 말고 제가 지금 꽂힌 질문은 언니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요즘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은데 몸 조심하세요. 그래서 말인데 여름에 추천하는 최애 음식이나 맛집은?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름에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름에는 진짜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게 냉면이나 콩국수, 뭐 팔모밀 이런 거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콩국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저만의 특이한 방법? 있다면 레시피? 보통 콩국수에 설탕이나 소금 둘 중에 하나만 넣으시더라고요, 선택을 해서. 근데 저는 그거 두 개를 다 넣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맛이 풍부해지고 이 단짠의 그 조화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한번 얼굴을 전체적으로 톤업을 시켜서 톤 정리를 해줬고요. 이것도 SPF 50? 맞나요? 네, 50짜리라서 이걸로 하나 전체적으로 깔았고요. 포니 베트 디펜스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로지 아이보리 색상인데요. 얘는 이렇게 된 쿠션 형태인데 이게 좋은 점은 우선 커버력이 엄청나고요. 진짜 피부결이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지속력도 정말 좋은 편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포니 베트의 이 제품 요즘 진짜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아니면 헤라? 제가 여기 비교를 해드릴게요. 근데 얘는 정말 소량으로만 펴바르는 게 예쁘기 때문에 절대 양을 많이 해서 블렌딩하지 말고 진짜 소량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착착 쌓아 올려주세요. 여름에 쓸만한 여드름 추천템. 사실 여름에 여드름이 잘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다한 유분과 또 모공도 잘 막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때제때 모공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 막혀있는 채로 화장을 얹고 이러다 보면은 트러블이 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유분과 피지 조절을 해줄 때 쓰는 게 바로 이거 벨라몬스터 포아오폴루션 패드. 당근 패드에 이어서 이게 수박 패드인데 확실히 얘로 밤에 세안한 다음에 각질 제거를 해주면 모공 속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정리되는 느낌이더라고요. 또 이거 쓰고 있습니다. 헤이네이처 앰플? 얼마 안 남았어요.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남은 거? 이게 여드름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확실히 전체적인 피부 결이 요즘에 굉장히 좋아지고 또 여드름도 뭐 거의 나지 않아요. 아마도 이 두 개 때문에 저도 잘 버티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여기 피부 결 보이시나요? 완전 진짜 매끈하게 정리돼요. 여기 코 옆부분 여기 보면은 살짝 요철이 보이는데 이쪽은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로지 아이보리가 저한테 살짝 노란 느낌이 좀 드는 편이긴 해요. 제 목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얼굴이 조금 더 노랗죠. 다음은 이거 세잔네 팔레트 컨실러. 요 가장 오른쪽에 밝은 색상 하나만 쓰고 있어요. 제가 컨실러는 거의 안 하고 진짜 조금만 가릴 거라서 질문은 요 다음 스텝에서 읽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슬쩍슬쩍 가려주고요. 다크서클. 아까 발랐던 팩트가 커버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컨실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라네제 라이트 핏 파우더인데요.
오늘 날씨도 무진장 덥기 때문에 꼼꼼하게 잡아줘야 돼. 심지어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왔어요. 폭염이라고 긴급 재난 문자가 왔네요. 이제 다음 질문을 답해볼게요. 이거 얘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스트레스 해소법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 사실 그때그때 말하면서 해야 돼. 늦을 것 같아.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데 이걸로 잡아줄게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그때그때 막 너무 심각한 고민에 빠지고 너무 막 우울을 바로바로 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묵혀놨다가 그 스트레스가 어느 그 지점에 딱 달하면 그때부터 되게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 같은데 우선 그런 시점이 딱 오면은 저는 친구들에게 카톡을 막 보내요. 그러면서 여행 계획을 잡거나 친구들이랑 만날 계획? 아니면 뭐 남자친구든? 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푸는 것 같아요. 사실 얘기를 뭐 제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런 고민과 관련되지 않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냥 깔깔대고 이 얘기 저 얘기 수다 떨다 보면은 저는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뭔가 지금 내 일상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보내면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더라고요. 다음은 TPSY의 브로우 펜슬인데요. 이제 한국에도 이 브랜드가 들어와서 여러분도 아마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선쿠션과 선스틱. 이것도 제가 저번에 여름 추천템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되게 많이 겹칠 것 같긴 한데 이거 라네즈 투톤 선스틱? 이거를 요즘 진짜 많이 쓰고 있고요. 저게 굉장히 보송하면서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끈적임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마무리감이고요. 저는 선쿠션은 아직까지도 맥의 스트롭 토너 쿠션? 그게 진짜 짱인 것 같고 우선 선쿠션은 대부분 저는 끈적임이 좀 많이 남아서 그게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맥 스트롭 쿠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우선 마무리감에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좀 윤곽을 잡아주기 위해서 코 쉐이딩을 이 율무로 해볼게요. BI 율무. 항상 저는 겟레디를 찍을 때 제가 스스로 뭔가 토픽을 만들어내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역으로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시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은 favorite summer movie.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영화는 뭐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여름 영화. 여름 영화? 사실 여름 영화라기보다는 저는 Begin Again이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언제 이렇게 묻었대? 거의 몇 개월 동안 Begin Again OST만 반복적으로 계속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라라랜드보다 훨씬 더 Begin Again이 좋았어서 진짜 그거는 지금 또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분위기도 굉장히 밝고 노래들도 너무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의 노래들도 많고 그냥 그걸 보고 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진달까? 저는 그 OST 중에서도 Like a Fool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그게 이제 키이라 나이틀리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항상 이렇게 기다려왔지만 난 이제 막 그러지 않을 거다 하면서 다른 좋은 곡이 너무 많지만 저는 Like a Fool에 제일 많이 꽂혀서 그것만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얘기 나오기만 이따가 가면서 들어야겠다. 다음은 오랜만에 바비 브라운 앤티크 로즈 이거를 써볼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색조를 많이 가하진 않을 거고요. 속눈썹으로 탁 분위기를 주는 느낌으로 연출할 거라 섀도우는 이거 바르고 위에 음영 컬러 하나 더 뒤에까지 조금 깊게 음영을 넓고 깊게 주고요. 진짜 이것도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4개 소바. 이것도 힙해난 제품인데 최근에 제 영상에서 진짜 안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무엇인가? 또 그 이유는요? 하고 뒤에 하트까지 귀엽게 보내주셨는데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얘기하면 약간 되게 변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그대로 보낸 게 있어요. 인디고 핑크, 소라색, 연한 베이지, 그다음 쿨톤 그레이. 채도 높은 색이나 약간 형광키 섞인 색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메이크업에서는 좀 달라지지만 그냥 되게 통상적으로 제가 보통 좋아하는 색들은 조금 느낌이 차분한 색감들이 조금 많고요. 뭔가 괜히 물어봤다는 느낌 드신 거 아니죠? 이거 컬러그램의 베리 필링 쏙쏙. 얘는 그냥 네 번째 손가락으로
톡톡. 이것도 컬러가 진짜 예뻐서 아주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아 이게 이제 문제가 화장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질문에 답을 못하겠고 질문에 답을 하다보면은 화장 얘기를 또 아예 안 해서 이게 메이크업 튜토리얼이 맞나 싶기도 해가지고. 다음은 3CE 아이스위치 스무빙이라는 컬러인데 저번에 이거 사놓고 바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 바르겠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이 댓글이었나 DM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일자로 쫙 그으면 진짜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그래서 조금 양을 많이 덜어놓은 다음에 소량만 여기다가 콕콕 그냥 찍어요. 한 네 번? 요 정도 느낌으로만. 너무 앞꼬리 말고 한 요 정도. 눈동자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이러면 확실하지만 뭔가 은은한 느낌으로 펄이 반짝반짝하게 올라가요. 이것도 컬러그램의 벨지안 초코. 이런 초코 금빛 색으로 삼각존과 위에 가이드라인을 좀 따줄게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향수 추천해주세요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향수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에서는 항상 요걸 뿌리고 나가고요. 디올의 어딕티드 2번. 그리고 갖고 다니는 이런 롤링 타입의 향수는 바이레도의 라튤립 하나 갖고 다녀요. 저는 바디로션도 조말론 거 딱 하나 쓰고 향수도 이거 디올 거만 지금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절대 질리는 것도 없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항상 저를 떠올리면은 그 향이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어떤 인물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의 향이 기억이 된다는 거는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제 몸에 뿌리는 향수는 이거 하나만 쓰고 있어요. 토니모리의 백제 클래식 펜슬 라이너 5호 앤티크 브라운. 정말 가볍게만 펜슬 라이너로 라인을 잡아주고 아이래쉬를 붙여줄 거라서 너무 두껍게 그리진 않을게요. 여기서 언니 네일 뭐 바르셨어요? 라고 여쭤봐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네일을 바꿨거든요. 완전 귀요미 네일로 바꿨는데 저는 옛날에 한창 셀프 네일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부끄럽지만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아직도 있거든요. 뭐 다섯 손가락을 다 물어뜯는 건 아닌데 약간 한 놈만 죽여요 진짜. 근데 제가 엄청 어렸을 때는 이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제 열 손가락 다 진짜 파괴시킬 정도로 물어뜯어가지고 안 해본 짓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번 꾹 참고 일부러 그 짧은 손톱 위에 연장을 10개를 다 해서 예쁘게 네일아트를 딱 했어요. 제 난생 처음으로.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막 손이 너무 아까워서 손톱만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물어뜯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손톱 물어뜯는 습관을 완전히 한동안 완전히 고쳤다가 요즘에는 조금씩 또 물어뜯어서 이 손톱 말고 옆에 거스름이를 또 엄청나게 해서 여기 또 피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막 피가 나고 막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다 가서 봤는데 가끔 집에서 하고요. 이것도 아무튼 샵에 가서 바꾼 네일입니다. 뷰러를 한 반만 찍고 속눈썹에 붙여줄게요. 평소 올리는 것보단 반만 찝어줬고요. 마스카라는 요거. 이거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엄청 이렇게 귀여운 패키징인데 70-80% 정도만 마스카라질을 해줄게요. 마스카라랑 눈썹 붙이면서는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얘는 빨리 그냥 끝내버릴게요. 언더도 다 해줍니다. 속눈썹은 아리따움의 홀리데이 쓸게요. 제가 여기 앞쪽은 한 2칸, 3칸 정도는 미리 잘라서 조금 길이를 조정을 한 상태예요. 오, 이거 좋은데요?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습관과 가장 싫어하는 습관 하나씩 말해주세요. 이 질문 굉장히 신박합니다. 이번에도 듀오풀을 쓸 거고요. 가장 좋아하는 습관. 잠이 막 엄청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물론 자라면 한없이 자고 잠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저는 아침에 약간 잘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충분히 자지 않아도 다음날 일어나는 게 막 엄청 힘들진 않아. 못 떨어뜨렸어. 근데 이제 문제는 딱히
딱히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뭘 엄청 부지런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아이고 약간 되게 더러운 얘긴데, 집 오면은 화장을 진짜 마지막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지우는 스타일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너무 더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너무 찝찝해서 안 씻으면 안 되겠어서 씻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진짜 자기 바로 전에 씻고 자는 것 같아요. 집에 오자마자 씻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부러워요. 항상 마음으로는 되게 다짐을 해요. 아 내일부터는 진짜 일찍 씻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피부가 더 안 좋아지겠죠? 알지만 그걸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저의 되게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치고 싶어요. 사실 립은 정해놨는데 이거 머즈의 더 퍼스트 립스틱 키스 유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약간 레드 립스틱인데 지속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형광등 탁 해주는 그런 립스틱인데 나머지는 그냥 손으로 좀 블렌딩 해줘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거 라카 립스테리 12번 비타색을 손에 이렇게 덜은 다음에요. 보이시죠? 이거를 입술 가운데 이렇게 입술 산 그럼 입술이 통통해 보이면서 되게 입체적인 느낌이 나요. 블러셔를 해줄 텐데 이거 세잔느 내추럴 치크 1호 여기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 말고 제 거를 이용해서 언니 경리단은 왜 가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제가 스토리에다가 오늘 날씨가 40도인데 저 경리단에 행사 있어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경리단길에서 러쉬 행사가 있어요. 새로운 뭐 스파 트리트먼트가 출시가 돼가지고 런칭 행사 겸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건데 사실 오늘 날씨가 40도라고 하더라고요. 40도? 여러분 40도면 약간 진짜 미친 거예요. 제가 러쉬 행사를 처음 가보는 건데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비록 날씨가 이렇지만 뚫고 가겠습니다. 입술 끝에 조금 더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베카 하이라이터로 군데군데 조금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벌써 화장이 끝났는데 생각보다 질문의 개수를 많이 할 수가 없네요. 이래서 진짜 간단한 막 혈액형 질문 아니면은 그냥 한 번에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좀 굉장히 깊이 있는 깊이가 있었나? 제 대답이 깊이가 없었겠지만 여기서 대답 못 해드린 거는 나중에 제가 기억했다가 아 여기 엄청 귀여운 질문을 또 해줬어.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립스틱이 녹는데 잘 안 녹는 방법은 없겠죠? 라고 해주셨는데 립스틱이 저는 녹는 경험까지는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녹으셨나봐요. 안 녹는 방법은 그냥 차가운데 두든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을. 네. 끝이 났습니다. 앞머리를 한번 풀어볼게요. 확실히 머리에 숱을 쳤더니 되게 가벼워져서 좋아요. 머리가 조금 가라앉아야 할 것 같은데 우선 머리 냅두고 옷부터 입고 올게요. 우선 귀걸이는 요거. 이거 랩에서 산 제품인데 조금 시원한 느낌도 들고 확실히 크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약간 많이 파였을 때는 귀걸이로 포인트를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저 원래 이렇게 좀 화려한 프린트 잘 안 입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입게 됐네요. 목이 살짝 휑한 느낌이 아유 보였다. 짤뚱하게 딱 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옷은 여기가 이렇게 밴딩이 확 들어간 제품이고요. 밑에는 이런 긴 하얀색 면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하니까 시간은 되게 빨리 갔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겟레디윗미 찍는 시간이 약간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재미있으시다면 그 의견도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주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사장이 너무 막 시끄럽고 부산스럽지만 않다면 브이로그도 이렇게 찍을 예정이니까요. 네, 한번 잘 찍어볼게요. 뭐라는 거야?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